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니다. 시냇가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이 풍성합니다. 그 위에 연두빛 새 잎사귀가 돋아 있습니다. 달고 맛있는 열매도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이런 나무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 의인은 하나님과 딱 붙어 삽니다. 물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으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가 더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자유는 최후의 심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총의 자양분을 마음껏 호흡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복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생명 시냇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하소서. 하늘의 자양분을 받아 누려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게 하소서. 수많은 유혹의 순간에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수험생과 수험생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공통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조급해지는 마음과 불안한 현실,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염려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오직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공통 기도 제목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소서. 몸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지켜주소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부정행위와 유혹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소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수고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맺게 하시고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더 기도하실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